TV의 TV. 그래서 MVP 유리한 판단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나왔고요. 여기서도 뭐 아 그리고 트레이스가 말자아를 썼을 때는 많이 부각됐던 부분은 아닌데요. 원래 말자아가 탱커도 녹입니다. 부정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쉔이든 뭐든 일단 써놓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사실 궁이 꼭 임팩트가 있진 않았지만 다른 스킬들도 활용도 아주 좋았고 맞습니다. 말자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커로서의 역량을 볼 수 있던 좋은 경기인 것 같아요. 오늘 이겨서 좋고 기분이 근데 뭔가 좀 찝찝하긴 하네요. 이 경기 때 좀 솔로킬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예, 요새 기세만 봐도 확실히 MVP팀 잘하는 팀인 것 같고 라인전부터 다 준수하고 운영이 그래도 되는 팀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한 게임이 더 중요한 경기인 만큼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락스하고 KT를 이미 이겨가지고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라인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이 운영인 것 같아요. 라인전에서 지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라인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요즘 제가 경기력이 살짝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블랭크는 토스각 자체가 너무 예술이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해설점도 아 이거 그라가스 뱀을 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그라가스 썼던 경기들 보면 블랭크가 엔돌피 받았어도 하나도 안 이상했던 게임들이 참 많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죠? 7연 그라가스 그 와중에 엔돌피도 집중력이 잘 버티긴 했었는데 알리스타를 분명히 오늘 또 나르를 플레이한 에디 선수의 균전도 네. 이제 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. 헝그리의 TV.